Times. 네, 할로우 바디 그레치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멋들어지네요. 네, 이게 지금 뭐 디자인, 오늘 진짜 예쁜 기타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 옆면의 색상과 이 윗면의 색상이 다 다른, 네, 이 멋진 디자인. 선생님 혹시 트라이5란 말 아십니까? 트라이5가 뭐냐면은 이제 이 모델 이름이 G5410T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트라이5 할로우 바디 싱글 컷 위드 빅스비거든요. 아, 이렇게 길어. 예. 그래서 제가 이 트라이5가 뭔지 궁금해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저희 이 상품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특별히 트라이5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50년대 유명한 차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트라이5란 말이 50년대 유명한 차다. 네. 근데 왜 그게 그 얘기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쉐보레 브랜드의 50년대 중에 3개의 해 1955년, 56년, 57년에서 555657에서 트라이5인 거예요. 아. 50년대 중에 3개의 해. 근데 거기에 특히 쉐보레 모델 중에 150이라는 모델, 210이라는 모델, 그리고 벨 에어와 노마드라는 이 네 가지 모델이 이 세 해에 엄청 예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어가지고 이 차 올드카를 모으는 그런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이 트라이5에 해당하는 이 네 개의 모델이 굉장히 가격도 높고 수집의 대상이 되는 아주 유명한 차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그 올드카 특유의 굉장히 멋있는 그 왜 날개 같은 거 살짝 막 붙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색상 같은 게 이거 봐, 딱 이런 느낌 있죠? 1957 쉐보레 벨레어를 보면은 딱 이거죠. 이거. 윗면 뚜껑이랑 이 옆면 여기 날개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옆에 차체 측면 색깔이 또 다르고 이런데, 딱 디자인이 그때 그런 차들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가져온 티가 딱 나는. 그때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올드카 보면은 진짜 그게 정말 네.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이. 머리들도 다 이렇게 다 뒤로 올백 착하고 네. 옷 이렇게 체크무늬 저거 다 입고. 그렇습니다. 락앤롤에 그냥 와, 멋있는 그냥. 올드카 타고 네. 다니면서 뭐, 뮤지컬 그리스에 나오는 것처럼.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또 트라이5라는 말을 알았어요. 555657세 개의 해에 해당하는 네, 쉐보레의 차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G5410T 뭐 우리가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거의 기본적인 사운드 기조는 뭐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이 독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레치 디자이너 컬렉션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거 G5410T 일렉트로매틱 레드 로드를 저희가 작년 12월에 했었는데 이때 선생님은 한류 그레치, 저는 잘 말린 울릉도 오징어 겉바속 촉 사운드 해서 네. 9.9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지금 G5410T하고 뭐 5420T 이게 제일 인기 모델이기도 하고 제일 저희가 많이 만드네요, 리뷰하기도 그렇다. 했었고 보면 5410T 같은 경우에는 110, 120, 130 요 정도 가격대에 포진해 있고 5420T 같은 경우는 이제 140, 150 한 요 정도 가격대로 올라가게 되죠. 자, 오늘은 5410T의 약간 디자인 값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붙긴 했어요. 그때에 비해서 129만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 129만원,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 107cm, 무게는 3.23kg, 두께는 옆에 옆면 62 나오고 조감 70 정도 나옵니다. 9프렛 뒷둘레는 77mm고요. 네,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스탠다드 U쉐입 넥, 역시 글로스 피니쉬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오픈 백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 재질은 그라프텍의 누본 너트입니다. 너비 42.86mm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곡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5mm, 22 미디엄 점보 프렛, 픽업은 필터트론이죠? 그런가 봐요. 네, 필터트론에 폴로이드 인서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쩜 픽업 안에까지 저짓을. 네. 그렇습니다. 저 소리에 영향을 안 미치나? 안 미치나? 저 안에다가도 폴로이드를 박아놨어요. 예. 징글징글합니다. 컨트롤은 볼륨 두 개, 마스터 볼륨 따로 있죠. 예. 마스터 톤 있고 3-way 픽업 셀렉터 있습니다. 어저스터매틱, 시큐어드 로즈우드 베이스, 빅스비 B60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레치 요거는 네, 그러게요. 또 뭐 무슨 그 예쁜 뭐 옛날에 그런 요런 완구류 갖고 놀았는데 이렇게 보면 뭐 프리즘 색상 같은 네, 프리즘 느낌으로 색상.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는 익숙할 거예요. 우리 맨날 듣던 필터 트론입니다. 그 브라이언 세처 이렇게 어떻게 지나 맨날.
그 뭐라 그럴까 뭐 사운드도 없는데 뭐 찌르거나 그렇지도 않고 참 결도 보드랍고 볼륨도 작고 그런데 참 매력 있네요. 마샤라고는 지독히도 안 어울리는군요. 예. 왜요? 괜찮은데. 그레치는 나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죠. 말씀하신 게 네. 바로 그 프랄로그에서는 어떤 네. 그 레조넌스, 그 공명감 네. 같은 네,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듀얼리스트인데 제가 톤을 좀 올렸어요. 레드락을 잠깐만 해볼게요. 상극이죠, 상극. 안 어울려 이렇게까지 네. 이 코러스 센터에 놓고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프랄로 사운드 지금 좋습니다. 들어봤고요. 반주 묻혀갖고 들어볼게요. 마샬 게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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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방의 비브라토는 예. 격렬하게 이제 안 칠 거니까 예. 잘 들어봤습니다. 많이 안 나갔네요. 많이는 안 나갔어 이 정도면. 네. 편의성이 올라가겠네요. 네, 트라이 파이브 할로우 바디 싱글 컷
위드 빅스비 모델 같이 사운드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 평 제가 맨날 하던 소리들 한 대쯤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여러 대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일단 줄 갈 때 혼자서 가십시오. 예. 화가 납니다. 예. 네. 막 이런 거 부십니다. 이누 씨한테는 무슨 선물도 하면 안 돼요. 전화로 막 기타도 부셔지고 집도 부셔지고. 뭐야 이거 막. 아, 이 성격 파탄 난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 이거 건우형 건우. 야, 아, 사회 부적응자요. 네, 집에서 이거나 살고 있지 뭐. 사회 부적응되니까 집에서 아이 이거 되고. 아, 이 눈은 뽀개고 샹 이게 기타요 뭐야 그래. 오늘 어이 뭐. 아, 미치겠네. 아, 빨리 선생님 MBTI 한번 해서 아, 일단 한번 저희 별명을 붙여드릴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렉터가 군침 흘리는 디자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에 그거 없겠죠? 뭐 그 쉐비 막 57년 전 그런 거 없겠죠? 그런 거 아, 뭐 수입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모아놓는 업체가 있어갖고 아. 실제로 그게 도로 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위반일 거예요.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거 할 때 빌려줘요. 아. 제 옛날에 그거 보이밴드 같은 거 작업을 했을 때 뮤비 촬영장에 가면 꼭 그런 차들 있어요. 오, 클래식카. 네, 클래식카들. 오. 그거 아예 대여업체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작동도 네, 네, 돼요. 운전 돼요. 그러니까 끌고 네, 다 되는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반 주행을 하면은 위반이고 그런 식으로 세트장에서 하면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실컷해야 되겠군요. 네, 수라 같은 데다 실컷 갖고. 네. 그래도 입장이 다행이네. 네.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와 멋있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네.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스커트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자자자. 선생님 사운드 24, 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총점 74점 음흠.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9 해서 총점이 72점이 오,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3점. 나 70점 못 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의외로 넘었어요. 넘었네. 이게 일단 디자인에서 18, 19가 나왔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성비랑 편의성을 생각보다 준수하게 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내려갔거든요. 아 이게 막 볼륨도 따로 달렸고 이게 뭐 이게 이게 뭐 있고, 쉽지 않고 뭐, 쉽지 않고 쉽지 않고 이거 픽업 셀렉터도 있고 네, 그, 그래서 네. 선생님은 아까 그 또 빅스비 또 튠 또 덜 나간 거에다가 또 점수를 네, 좀 주셔서 네. 편의성이 16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 방송 끝내기 전에 이거 한번 듣고 가죠. 마샬 개인 톤. 네. 이러네요. 네. 이런 사운드까지 네. 나온다는 거. 그래서 73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기타 시리즈, 예쁜 기타 시리즈 아주 눈이 호강하는 아,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신선하고 디자인 점수가 18, 19를 계속 맞을 수 있는 네, 그런 거 참 그런 좋네요, 기타를 이거, 찾아서 시리즈. 또 모아서 다홍치마 시리즈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다.